조금 전에 밥 먹으려고 온 그런 입질은 아마 바늘 목줄이 뭐 7cm 정도 지금 사용하는 거에 반 정도였다 그러면은 아마 몇 마디는 올라왔을 겁니다. 안녕하세요. 시아로바입니다. 네, 낚시터에 좀 나왔고요. 뭐 5월입니다. 주말이고요. 조사님들도 아주 많이 앉아계시는 그런 주말입니다. 2분할 채비에 긴 목줄 채비 15cm를 좀 연결해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낚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보시기 전에 영상 우측 하단에 구독 버튼을 좀 눌러주시고요.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낚싯대는 20칸을 좀 펴놨고요. 뭐 원줄은 모노 1호입니다. 찌는 전장 60cm, 4.12kg, 11푼 정도 되는 찌를 좀 사용해 볼 거고요. 오늘 채비는 고정 2분할 채비를 좀 해놨고요. 뭐 범봉돌은 에어봉돌을 좀 사용할 거고요. 바닥봉돌은 수이벨 0.4g짜리를 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윗 목줄은 20cm 정도 사용해 볼 거고요. 오늘 바늘 목줄은 15cm를 좀 연결해 놨고요. 뭐 바늘은 초세강 바늘 무민을 6호를 좀 달아놨습니다. 뭐 오늘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좀 낚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미끼는 어분을 좀 개놨는데요. 어분 100cc에 물 70cc 정도를 넣고 좀 불려놨다가 손물을 줘가면서 좀 여러 번 치대놓은 상황입니다. 최근에 붕어들이 좀 중간층에 떠 있고 또 뭐 떡밥을 좀 투척하면은 뜨는 경향이 있어서 오늘 좀 물량을 좀 많이 넣어서 여러 번 주물러서 좀 풀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곳에서 평상시 낚시를 할 때는 이렇게 고정 2분할 채비를 했을 때는 보통 뭐 7cm에서 10cm 사이를 사용하는데요. 올라오네요. 아, 올라오다 내려가네요. 오늘은 바늘 목줄을 15cm 정도 사용해서 뭐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좀 보겠습니다. 바늘 목줄을 좀 더 길게 쓰면은 좀 더 부드러운 그 찌의 표현이 나타나는데요. 과연 오늘 부드러운 그런 입질로 나타나는지 한번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 전같이 이렇게 반마디 정도 올라오다 내려가는 거는 뭐 씨알이 큰 그런 붕어일 수도 있습니다. 목줄이 길기 때문에 뭐 큰 폭으로 움직여야지 찌가 움직이기 때문에 뭐 목줄 길이만큼 어느 정도는 움직여줘야지 이게 찌가 반응을 하지 작은 폭의 입질은 아마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. 그래서 오늘 뭐 최대한 올라오는 거 위주로 채겠지만은 부드럽게 묵직하게 올라오는 거는 바로바로 채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 전에 밥 먹으려고 온 그런 입질은 아마 바늘 목줄이 뭐 7cm 정도 지금 사용하는 거에 반 정도였다 그러면은 아마 몇 마디는 올라왔을 겁니다. 해가 뜨거워서 뭐 위에 파라솔을 좀 펴놨더니 투척하기가 좀 쉽지 않네요. 파라솔 때문에. 현재 그 포인트의 수심은 1.8m 정도 되고요. 오늘 찌마침은 뭐 살살살 내려가서 케미코지가 딸깍 떨어지는 케미코지 상단 찌마침으로 해놨고요. 두 마디 정도 내어놓고 지금 낚시를 시작을 했습니다. 지금 뭐 두 번째 투척을 하는데 중간층에 좀 떠 있네요. 벌써 올라올 때 좀 쳤고요.
오늘 첫 수인데 부드럽게 올라올 때 좀 챔질을 했고요. 까무잡잡하고 노랗고 아주 이쁘네요. 오늘 그 찜아침은 그 무반을 찜아침으로 딸깍하는 찜아침으로 한 이후에 두목을 내어놓고 바늘을 달고 낚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떨어져 버렸네요. 올려봐. 그렇지. 힘도 좋네. 커다란 눈이. 따라다니야 힘도 좋네. 아주 좋네요. 향붕어 아주 이쁘네. 큰 놈이 나왔네요. 끌고 들어가더니
아주 좋네. 오. 있어봐. 아주 좋네요. 향붕어. 끌고 가네. 끌고 가. 5월인데 아직도 산란을 하는지 아주 배가 빵빵하네요. 내려갈 때 끌고 들어갔다가 올라올 때 좀 챘고요. 아주 깨끗하고 이쁘네요. 향붕어. 오늘 고정 2분할 채비에 15cm의 목줄을 좀 사용해서 낚시를 좀 해봤는데요. 뭐 목줄이 길다 보니까 찌는 좀 부드럽게 움직이는데 낮 시간이다 보니까 붕어들이 좀 중간층에 떠 있고 또 뭐 한동안 낚시를 좀 했더니 지금 뭐 앞에 시커멓게 떠 있는 상황입니다. 뭐 오늘 낚시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고요. 긴 목줄도 한번 써보시고 짧은 목줄도 한번 써보셔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한번 낚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낚시터에서 시아로바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또 뵙겠습니다.